한국 뉴욕 주립대가 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RC팀의 스냅샷 위원회가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금부터 5월 30일 월요일 5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순이코리아가 IGC 심포지엄 팀을 대표하여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 초청장을 전했습니다. 공중토론의 한 형식인 심포지엄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 개인마다 다양한 각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GC 학생간 학생 연구 및 창작물 심포지엄은 학생들이 교육기관에서 배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25명 이상의 학생들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2분에서 5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됨으로써 창의성, 혁신성, 발전성 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으로는 오후 4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심포지엄 행사를 진행하며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시상식과 칵테일 아워로 이루어져 있어 행사 마지막에는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는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오후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개최되는 2022 프로젝트로 멀티 컴플렉스 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나눔 카페와 이마트 24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순이코리아는 10주년을 맞아 6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순이코리아의 재학생들에게 메일을 통해 초대장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연도인 2022년도는 순이코리아가 창설되고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순이코리아 아카데믹 심포지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0주년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 후 회장 얼터 H. 리의 연설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에 이루어지는 기념행사가 끝나면 17일에는 축제의 분위기로 이어져 순이코리아의 지침 아래 인천 페스타 런웨이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부터 양일 연속으로 개최되는 큰 축제이자 행사인 만큼 재학생들의 큰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장이 전송한 초대장에 따르면 스토니브룩과 FIT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교수진들 및 관계자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립 10주년이 된 순이코리아인 만큼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비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학교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5월 10일에 진행된 IGC 도서관 개관식 이후 11일부터 도서관은 학생들도 가득 찼습니다. 새롭게 탈바꿈한 도서관은 24시간 개방되어 모든 IGC 학생들에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증대시켰고 밤낮으로 거의 모든 좌석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설된 2층 그룹 스터디룸에서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눈에 띕니다. 새벽에도 거의 모든 방이 차 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조별과제 등 학생들이 모여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IGC 운영재단은 추가 좌석 확보를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학교가 학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현재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RC팀에 소속되어 있는 스냅샷 위원회가 코리아 10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행사는 유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이벤트를 기회 삼아 그동안 이해하기 힘들었거나 궁금했던 한국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어 국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C팀의 스냅샷 위원회가 Q&A 형식의 코리아 101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 본 행사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느낄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Q&A는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이 아닌 순이코리아 학생 커뮤니티에서 생성된 질문들과 그에 대한 사려 깊은 응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국제 학생들이 외국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를 낯설게만 느끼지 않도록 학생들과 한국 문화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코리아 101 이벤트를 통해 유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거나 궁금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순이코리아 학생 커뮤니티는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구글 양식을 통하여 국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으며
5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고고펌을 통해 Q&A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는 추첨을 통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어 많은 국제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IBS 정혜진, 김지윤이었습니다. 한국 뉴욕 주립대가 27일인 지난주 금요일 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특별 게스트인 10cm의 공연과 다양한 푸드트럭 등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던 만큼 행사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RGC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자리인 만큼 많은 사람들도 자리가 채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강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을 마무리하며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는 봄축제를 개최합니다. 행사 날짜는 5월 27일 금요일로 SUNY Korea Quad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며 클럽 부스, 패션쇼, 학생 공연, 그리고 특별 게스트 10cm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본 행사는 다양한 이벤트 외에도 캠퍼스 내에 마련될 푸드트럭에서 닭꼬치, 타코야키, 핫도그앤치즈 등과 같은 많고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해당 행사 참여 방법은 5월 23일까지 QR코드를 통해 구글 폼 RSVP 양식으로 접수를 받는 형식입니다. 순위 코리아는 접수한 IGC 회원에 한하여 1인당 푸드트럭 무료 이용 쿠폰을 한 장씩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부스에서 체크인을 해야 하므로 RSVP에 사인을 한 학생들은 부스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바체입니다. 일단은 코로나 거리두기를 인해서 공연이 되게 없었고 뭔가 학생들 간의 커넥션도 그동안 많이 어려운 편이었는데 많은 동아리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신나고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이 코리아의 봄 축제는 RGC 재학생 외에도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 모두 이번 축제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IBS 강나희 최유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기온이 오르며 다가오는 여름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오늘 연수구는 흐렸던 오후와 달리 밤에는 맑겠습니다. 금일 날씨는 최저 기온 18도, 최고 기온 21도로 밤에도 비교적으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연수구는 최저 기온 16도,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는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오전, 오후 모두 구름 한점 없이 맑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거의 없겠고, 바람은 아침 저녁으로는 초속 4m, 오후에는 초속 8m로 오늘보다는 강한 바람이 예보됩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강수 확률도 10에서 30%로 낮아 화창한 하늘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 7도의 일교차가 나타나 저녁에는 얇은 외투를 소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이것으로 5월 30일 월요일 5시 IBS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아나운서 조수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